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요게 성경을 배우는데 깨닫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무선적이고 조건적이야.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그 조건적인 생각과 무조건적 사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제 그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같이 높은데 너희 길은 땅같이 낮다. 이거는 엄청 다르다. 이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자꾸 그 우리 식대로 알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신앙을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생기가 뭐예요? 안 나. 왜? 생기는 무엇이 생긴데? 생기는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지. 조건적 사랑은 안 아름답잖아요. 조금만 말 안 들어주면 미워하잖아. 그게 무슨 아름다운 사랑이요? 그게 무슨 선한 사랑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라도 사랑은 아름답다고 그랬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진짜로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인간들이야. 아시겠죠? 진짜로 아름다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너무, 그래?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그런다. 그만큼 너희들과 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 또 잠언 17장 15절. 인간들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한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한다. 그만큼 우리 땅과 하늘의 천국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우리는 그 뭐가 그렇게 다른데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너희는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아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거를 이야기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를 여천생을 붙잡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유천생도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비유라고 그럽니다. 비유. 비유. 그 비유로 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 이 가치관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돌아온 당자의 비유예요. 비유. 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들은 인간을 비유하고 있고 그래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아주 나쁜 아들.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달라고? 유산 달라고. 왜? 여자식은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싫어. 도망가려고. 아버지는 그 속내를 뻔히 다 알아 몰라. 아주 나쁜 놈이요. 근데 이제 이런 놈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죽일 놈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게? 너무너무 이 죽일 놈 같은 이 아들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착하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생각은 그 이상하다라는, 그렇죠. 착한 놈, 이렇게 죽일 놈을.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나눠가지고 줘. 아빠가 어떤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빠가 나쁜 아빠가 돼버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빠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 누구를 상징?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죽일 놈이라고 해서 혼내는 분이 아니다. 이 말 자체도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에게는 안 맞잖아. 그렇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뭐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구나. 그런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이상하다. 뭐 이러면 그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국은 깨닫고 그래 우리 인간의 사랑과 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은 상상밖이야. 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너무 기뻐.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인간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서, 그래, 나 정도면, 나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킬 만큼 이 정도를 지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나처럼 십계명을 이렇게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면은 구원하시겠잖느냐. 그런 생각, 그런 조건적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뭐예요? 합리적이지. 그리고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으로 다시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낼 것이다? 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보혜사, 그러니까 꼭 스님이, 응? 스님 같잖아. 그래서 이 미국 말로 쉽게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영어로 하면 간단해요. Helper. Helper예요. 그럼 얼마나 친밀감도 있고 좋아요. Helper라고 하면요. 이게, Helper라고 하면, 이게, 미국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기보다 나보다 뭐예요? 낮은 사람이에요. 뭐 조수 이런 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가 너무 뭐예요? 황송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조금 높이 보혜사. 그게 우리들의 동양적 유교적 사고방식에 쩔어서 그래요.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우리식으로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야. 자, 헬퍼 그러면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우리보다 나를 도와주러 온 헬퍼다 그러면 내가 일당을 주고, 어떻게? 내가 수당을 주고 부리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내가 헬퍼를 보내겠다. 성령이야, 그분이.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야. 그렇죠. 그건 왜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식대로 이 땅의 생각대로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 가장 높은 분이니까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낮은 사람들은 높은 분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 예. 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높은 사람은, 이렇게, 헬퍼라는 말은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씻어주겠다고 그래요? 발 씻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발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황당하기 거지부서, 이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물을 떠와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래, 발레나라, 내가 씻어줄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내 놀래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응급주춤 응급결에 하다가 다섯 명 정도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 차례가 됐다? 베드로 차례가.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아무래도 이 발 내놓으라고 하신다고 내가 발을 무조건 내놓을 수는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도록 내가 할 수가 있어. 나는 안 그럴 거야. 그 베드로는 뭐 자기 주장이 어떻게 강하고 또 어때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주장이 있으면 자기 주장대로 주장해요, 안 해요? 우리 한 여사님 대답을 제일 빨리 하시네. 그 본인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여사님이 하나님을 참 좋아하실 수 있어. 자기 할 말 있으면 뭐요?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 네. 네, 뭐든지 네 하고 마음속에서는 호박씨 까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여사님은 뭐 해요? 화끈하잖아. 뭐 할 말 있으면 탁 하고 남편이 약간 좀 힘드신 편이겠지만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우리 집 사람도 한여사님하고 똑같아. 한 말 있으면 화끈하게 다 해. 네.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맨 다섯 명은 응급결에 씻었어. 베드로는 이 쪼다들이 말이야. 왜 발을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발을 불쑥불쑥 내놔. 베드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주께서 내 발 그래서 이걸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을 알아야 돼.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쪼다 다섯 명은 발 씻어 준다 하니까 그냥 씻었지만 저는 안 됩니다. 나는 발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뭐냐면 발에는 항상 그 당시에는 신발이 샌들 같은 신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하니까 뭐예요? 포장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외출했다 하면 발이 시커매지는 거야. 흙이 묻어가지고. 그거를 씻어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해? 하인들이 해.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요?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려야만 천국 간다라고 배웠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적 생각이고. 나를 봐.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기 위하여. 즉 발에 묻은 흙을 뭐라고 비유하는 거요? 죄. 그러니까 죄를 사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발 씻는 식으로 비유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 자, 보세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도무지 이해 못하겠지. 그치? 이해 못하겠지.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일단 이렇게 하자. 내가 발 씻게 해.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는 것을 제가 허락할 수,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는 뭐다? 선하다, 착하다. 도덕적으로는 베드로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너희들이다. 선과 악의 기준점이 다르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마. 캬, 베드로,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잘났어. 나 잘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성격이요. 아시겠죠? 예수님, 어떻게 거기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도덕적으로는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막 보호하는 것 같고 막 잘 모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자, 니네들 와서 내 발 씻어줘. 그런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 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인데. 예. 네. 맞죠.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모시려고 합니까? 도덕적으로는 베드로 말이 맞다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해서는 그거는 예수님이 뭘 하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어떻게 모르는 얘기야. 그냥 자기들이 나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한 인간인가를 인간들이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자기의 도덕성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도덕적 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상당히 착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서, 그래서 나 정도가 되면 천국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인정해서 구원을 받겠다. 라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 볼 땐 그건 뭐예요? 그 악한 생각이다. 그거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직도 덜 깨달은 사람. 이해가 가십니까? 참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기존 관념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속에서 이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 성령 없이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인간의 지식대로, 인간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내가 너를 씻어줘야지. 내가 너를 씻어줘. 자, 나라야만 너의 죄를 어떻게 씻어줄 수 있어. 맞아요. 여기에는 도덕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것을, 그거를 악하다고 그래, 성경은. 제가 씻어드리죠, 뭐.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구원 안 받을래요. 왜? 나 정도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죽어주셔도 어떻게?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악한 입장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의 선과 악의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전도된 거, 반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이야기. 자, 어떻게 그런 아들놈에게, 재산 나눠달라고 한다고? 주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이래? 이 세상 기준으로서는 도덕적으로는 아니야, 악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들일지라도 끝내 우리들 같으면 이 사회에서는 그런 아들은 재산 죽이는 커녕 어떻게 해버려야 돼? 호적 파버려야 돼. 그렇죠. 응? 그래서 그 당시 율법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재산을 줬다. 재산을 줬다라는 말은 그런 놈일지라도 이 아버지는 아들로서 취급해 줬다. 말 돼요, 안 돼요? 우리 식대로 말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이게 여러분 필요한지 아세요?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알아야,
제가 왜 자꾸 창피한 줄도 모르고 뭐 벤츠가 탐난다 캐서가 뭐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캐서고 왜 이 정도 같은 이 이상구라는 놈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착해야만 구원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정순조님은 지금 아닌데 그렇죠? 그 박수를 치니까 이제 따라서 치긴 쳤는데 박수 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이제 박수 친 사람들은 듣고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지금 귀에 네? 네, 이게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어떻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 이래야만 그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장녀 뭐 이런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줍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인간이 천국 갈 리가 없다고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서 너는 생각했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그래, 맞아. 너는 도덕적으로는 너무너무 나쁜 년이야. 응? 그러나 그래도 나는 뭐예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거를 보여줘야. 그래서, 이야, 저 창녀도, 남자 벌써 다섯 명을 어떻게 망쳐놓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를 꼬셔가지고 또 망치고 있는 중인데, 저런 년을 구원했다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뭐요? 없어. 또 뭐야 이거?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다 예수님 고쳐줘 버려. 그것도 회개해라. 뭐 이런 조건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문둥 해필이면.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에 안 걸렸는데 저 문둥병자들은 전생이나 후생에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 죄를 뭐예요?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들은 문둥병 안 걸리고 죄를 더 많이 지은 놈들만 뭐예요? 문둥병을 걸리게 한다. 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려고 하는 노력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니캉 내캉 아무 뭐요?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다는 말은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았어. 즉 베드로 측에서 생각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적 관계야? 도덕적 관계야. 세상의 도덕.
성경에서 도덕을 보는 관점이 뭐게? 위선입니다. 별로 착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착한 척.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겨요. 너는 더 착하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새침뜨기가 착하다고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그런데 도덕적으로 착할수록 속에는 뭐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해서 구원해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들의 조건적 우리 인간들의 사고 방식에 불과하지.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직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하러 왔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불러? 도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러 왔다가 아니야. 앞으로 착하게 살라고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말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래. 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뭐요? 아니네. 하나님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그렇죠?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은 천국 보낼 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네. 우리가 율법에,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불쌍한 인간들이구나. 그런데 나는 율법 잘 지킨다고. 나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다고 뭐요?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처럼 나는 율법 지켜면 제일 잘 지키고 있다. 그 도덕관으로부터 나는 뭐 됐다? 해방됐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옛날엔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보고 너희들은 벌 받았어.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준 거야. 라고 가르치던 가르침을 이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둥병자, 이런 창녀들도 뭐예요? 사랑하신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해봐야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인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할 수가
할 이유가 없어. 그 우리는 우리끼리 차별되어 하실 거라는 상상을 하고 우리끼리 나는 쟤는 새벽기도 자주 빼먹는데 나는 뭐요? 절대 안 빼먹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악한 이유는 그런 생각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쥐락펴락하는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좀 됩니까? 우리 옥화는 떠오라. 왜 울어요? 그 옥화 생각에 나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이제 생기를 받는 거라고.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어본 사람이라야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위기를 뭐요 바라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다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오직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고 결국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너를 씻어주자. 자, 그래서 베드로식대로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관계가 뭐요? 없는 거라니까. 뭐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선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하고 있고, 조건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무선적인데, 무조건적인데. 뭐, 제자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관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도록 한번 해봐. 나는 너에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베드로가 그 깨달았게 안 깨달았게 이 순간에 다 깨달은 거야. 깨달아서 무슨 말을 했게? 그렇지.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그거를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 베드로가? 그렇다면 발만 씻지 마시고 뭐요? 내 대갈통도 씻어줄게. 이게 베드로의 이 매력적, 그렇죠? 딱 깨달았다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확 바꾸래.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뭐요? 손도 손하고 뭐요? 머리도 씻어주셔. 이왕 도움이신가요? 그러면 얘들은 발만 씻었는데 저는 뭐요? 손도 씻어야 됩니다. 머리도 씻어야 됩니다. 이 손과 머리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이 순간에 뭐를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완전히 뭐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뭐요?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내가 모르고,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항상, 와, 그러니까 내가 손이란 것은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던 거. 일은 손으로 하잖아. 그 다음에 머리는 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했던 사고방식, 이런 게 전부 뭐요? 틀렸었구나. 이게 이제 베드로가 거듭나는 순간이야. 팍! 와! 그래서 손이란 것은 나의 행동, 일. 그 다음에 뭐요? 머리는 뭐요? 나의 사고방식. 이게 다 틀렸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선하신 것을, 이거는 아니다라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그러니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좋아졌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온 세상에 전해야지. 그때 생기가 뭐예요? 그 깨달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2부 세미나 동안에 제가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이런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 생각이라고 할 수 없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오해가 바로 잡히면 그때부터 그냥 그 기쁨이, 감사가 몰려와. 그것은 바로 생기가 확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헬퍼, 도우미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 속에 우리가 안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그런 사랑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또 그런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기,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이때까지 나 인간식으로, 베드로식으로 오해했던 하나님,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